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메뚜기 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도대체 이 메뚜기 떼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중반 이후에 후반부에 말씀 보면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치 영화의 그 파노라마처럼 쫙 붙으면서 네, 되게 묘사가 자세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인가? 그 생명의상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 메뚜기의 특징과 함께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파괴자, 파괴한다, 뭐 이런 뜻의 그 메뚜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사탄의 어떤 그 성격과 아주 비슷한 뭐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냥 도움이 될것 같고요. 뭐그 메뚜기가 누군지에 대한 것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도대체 누구냐, 뭐냐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헌적으로 살펴봐도 1세기 그 무렵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의 그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대한 민족이기는 분명한데 여전히 어떤 좀 이렇게 침략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로마 제국을 계속해서 침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의 그 강성함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로마 제국을 괴롭히고 언제든 로마 제국을 침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약간 호전적인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도 결국 2세기경에는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긴 하는데, 어쨌든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글을 본다면, 이 메뚜기 떼들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파르티아 제국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그런 문헌적인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게 누구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네 가지 재앙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그리고 내일 또한 개가 펼쳐지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장 안에 네 개가 나왔다는 것과 또한장 안에 한 개가 설명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 무게적인 차이로 볼 때, 분량적인 차이로 볼 때, 그네 가지와 한 장에 들어있는 네 가지와 또한장 안에 한 개가 들어있을 때의 그 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도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아지는 그 이미지도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네 가지 재앙이 어제 진행됐을 때그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뭔가 직접적으로 뭐 신체에 이렇게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죠. 그러나 오늘 다섯 번째와 내일 여섯 번째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것이 사람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직도 논란이 되는 그한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것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는 무엇이냐? 누구라는 것이죠. 지금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 어떤 학자들은 이건 천사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이다, 곧 사단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은 천사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누구냐라는 정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 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무적행위 또 뭐냐라고 뭐막 이렇게 또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 생명의 삶에도 그 48페이지 그 페이지 바로 써 있는 그 위에 무적행위 무엇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산인데 이렇게 화산 산처럼 우뚝 솟아 있는 그래서 분화구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평평한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밑이 보이지 않고 시커먼. 근데 거기서 굉장히 까만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적행위가 열렸고 거기에서 용광로에서 나타난 연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시커멓고 양이 많았는지 해와 공기가 무적행위 연기로 어두워질 만큼 연기가 까맣게 굉장히 많은 양의 연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가려서 깜깜해질 정도로 시커먼 연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연기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왔느냐? 오늘의 그 주인공이죠. 메뚜기 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떼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요엘서 2장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메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이 시대의 문헌을 보면 이 지역에서 실제로 약 5개월 정도의 건기 동안 굉장히 많은 메뚜기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농작물들의 해를 입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 건기 동안 메뚜기 떼들이 뭐 엄청나게 나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지금도 해외 토픽에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이 메뚜기 떼들의 피해를 입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간혹,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메뚜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지라고 할 만큼의 많은 메뚜기 떼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농작물이 피해를 입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현상의 어떤 일부로 뭐 이렇게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 떼들만 보아도 이것이 자연현상의 하나 아니 뭐좀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좀 특별해서 특별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에 그 메뚜기 떼는 어땠습니까? 자연현상이라고 보기에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들에게만 피해를 입혔는데 그 식물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히브리 민족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의 농작물에만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메뚜기 떼들은 이것보다 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아무리 많은 메뚜기 떼들이 나온다고 해도 보통 그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만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뚜기 떼들은 그렇지 않네요. 반대로 풀이나 뭐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고 누구를 해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푸른 것을 해치지 않는 것도 희한한데 그러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이것으로 인한 이 메뚜기 떼들의 공격으로 인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또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10절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전갈이 쏘아서 괴롭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가 또 6절에 나오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공격이고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공격을 하는데 풀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 먹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한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전갈이 쏘는 것처럼 고통스럽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파서 죽지 못할 만큼의 그 고통으로 계속,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상상이 되십니까? 전갈에 쏘여 보셨어요? 저는 안 쏘여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에는 쏘여 봤네요. 뭐 쏘여 보셨죠?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 그런 고통에 도대체 얼마나 더 심한 고통일까? 근데 사실 이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일 텐데요. 이 당시에 이것이 쓰여졌을 때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말고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죠. 영혼이 헛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영혼의 황폐함, 그 궁핍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핍들에 대한 그 삶의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오는 그 고통이 바로 이만큼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고통만 견디거나 그 고통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 영혼의 그 채워짐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오는 그 채워짐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아픔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만 견디면 돼요. 그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고통을 로마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요즘으로 연결됩니다. 이 고통이 요즘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죠.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허망함의 고통.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많은 그 어떤 그림들에서 보여지는 그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막 우걱우걱 먹습니다. 근데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목말라서 물을 막 항아리 채로 들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지만 그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목말라며 배는 터질 것 같이 나왔지만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마셔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세상 사람들은 해소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허망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황폐함, 그 목마름, 그 갈급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고통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고통들이 마치 이 메뚜기 떼들이 사람들을 물기 때문에 있는 그 고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얻는 이 고통과 그 비슷한 고통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도 그랬고, 요즘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지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공의가, 정의가 이땅 가운데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당장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땅 가운데 마땅히 실현되어야 될그 정의와 정직들이
올바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5절과 10절에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섯 달 동안이라는 그런 기한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관자가 이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이것이 조종되고 있다는 것,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고난의 출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언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출처를 알고 또 그 시작을 알고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견딜 수 있는 고통입니다. 다섯 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이것을 볼 때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화요 여성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힘든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알면 그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뚜기 떼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포는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렵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 기한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언제 끝난다. 다섯 달이라는 기간을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아내랑 함께 가끔 날이 정말 좋고 정말 체력이 잘 받쳐져서 많은 시간을 걸을 수 있는 체력의 비축이 되었다면 제 아내와 함께하는 유일한 것이 동물원에 가는 것입니다. 동물원, 살아있는 동물을 이게 가둬놓고 본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그런 살아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만난다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너무 싫어하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해보고 싶은 것 하나가 이렇게 뱀 하면은 막 한 이렇게 그 손가락 굵기에 뱀이 막 수십 마리가 엉켜있는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저도 싫고요. 시커먼 뱀들이 엉켜있는 그런 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은 저도 싫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 노란색 뱀이잖아요. 두꺼운 거. 그 무슨 뱀이지? 보아뱀인가? 뭐 두꺼운 뱀을 이렇게, 네, 구렁이? 네, 뭐 어쨌든 이게 막 몸에 목에 감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허리에 막 둘러매고.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감촉이 어떤가 한번 만져보고 싶은. 좀 이상한가요? 근데 동물원에 가면 그런 뱀을 전시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 뱀들이 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곳에 그런 걸 이렇게 전시라고 해야 되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는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뱀도 싫고 그런 눅눅함, 축축함, 어두컴컴함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뱀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뱀들은 그냥 겉절이고요. 그 뱀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뱀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것은 우리들에게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징그럽고요. 그 뱀이 이렇게, 그 뱀들 중에 막 코브라나 독을 가진 그 막 현란한 뱀들이 있습니다. 그 뱀을 보는 자체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 그리고 뱀이 거기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갈 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두꺼운 유리로, 강화 유리로 뱀과 저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뱀이 아무리 두껍고 그 뱀이 아무리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그 뱀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무섭게 생긴 뱀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두꺼운 유리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때의 이 공포, 뭐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철흉갑을 두르고 머리부터는 뭐 여인의 머리 같고 뭐 사자의 이빨에 사람의 얼굴에 뭐 전갈처럼 쏘는 뭐 독침을 꼬리에 갖고 있는데 쏘이면 뭐 죽지도 않는데 엄청 아프고 뭐 말은 굉장히 뭐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쏘는 독을 갖고 있고 뭐 이빨을 갖고 있고 무섭게 생기고 하는 것,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시대에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 그 공포감, 두려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한 유리막으로 보호하듯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 사실입니다. 무서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두려운 책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은혜의 책이며 희망의 책이고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뭐 메뚜기가 어떻고 무적행이 어떻고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고 뭐 다 해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 있지만 무서운 존재들이 있지만 그 존재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 무섭고 두려운 것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들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섭고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해를 입힐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 마치 동물원의 그 유리막에 있는 그런 뱀들처럼 우리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마치 놀리듯 우리가 걔네들은 막 독을 가진 이빨을 우리를 향해서 막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 유리문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재롱 한번 펴봐 라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조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